자, 지금 어셋을 이용해서 그 심파일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여러분 작성한 어셋이 어때요? 이 어셋 폴더 안에 들어 있겠죠. 그 배경 파일이 있을 거고 캐릭터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1번 씬에 샷이 5개 있다. 그러면은 그 샷을 구현하는 씬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만든 건 그냥 어셋을 만들었던 거고. 그래서 그씬 파일은 이 씬 안에 뭐 1번 씬의 샷 1번, 뭐 2번 씬의 샷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각각 해당 씬 파일들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은 마야 MB 파일이지만 용도 구분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끌어다 쓸 배우들, 그 디지털 캐릭터들, 그다음에 그 로케이션 장소들 플레이스를 이렇게 그 별도로 어셋을 구성을 해놓고 작성한 씬 파일들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일단 그 어셋을 사용한 소스 이미지들은 캐릭터별로 그 구분해서 소스 이미지를 구분을 하시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이씬 파일을 렌더 아웃풋 하는 것들이 이 이미지스 폴더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크게 기능을 나누면은 어셋 파일이 모여 있는 폴더, 그다음에 각각 샷 작업 한씬 파일 폴더, 텍스처 그룹, 그 다음에 아웃풋 그룹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씬 파일이라고 하자고요. 뭐 예를 들어서 크게 기호로 씬뭐 2번에 3번 컷 이런 식으로 약식 기호로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내가 테이크 01번 테이크 이제 뭐 심파일 작업도 레이아웃부터 블로킹 스플라인 해서 단계를 밟아가겠죠. 그래서 그 파일의 테이크 번호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해서 자 파일 구성을 시작을 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이 샷에 필요한 어셋들을 불러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임폴트로 불러오는 게 아니라 레퍼런스 시스템을 사용을 할 거예요. 파일에 보시면 오픈은 파일을 여는 거고 임폴트는 현재 씬 파일에 어때요? 해당 파일을 이렇게 그 삽입을 하는 거죠. 이씬 파일 안으로 내용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고. 레퍼런스 시스템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 크리에이트 레퍼런스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끌어온 파일의 상태를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뭐냐면 캐릭터 A를 불러왔는데 캐릭터 A 파일에서 뭔가를 수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씬 파일의 레퍼런스 시스템으로 불러온 파일에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지 않고서 어때요? 우리 씬 파일이 100개를 만들었는데 캐릭터 하나가 수정이 돼야 돼요. 그럼 그씬 파일을 다 들어가서 수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야는 단편부터 장편까지 굉장히 사이즈가 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셋 관리를 지금 이 레퍼런스 시스템을 가지고 활용을 해요. 그래서 불러오실 때 자, 크리에이트 레퍼런스를 눌러요. 이렇게 하시고 자, 제 어셋 라이브러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일단 배경을 먼저 불러올게요. 배경이 자리가 잡혀야 그다음에 캐릭터를 배경에 맞춰서 포지셔닝을 하니까. 자, place A번이라는 배경을 불러올 거예요. 자, 불러오시는데 네임스페이스 개념이 있어요. 이 불러온 그 어셋을 뭐 캐릭터별로 배경별로 이렇게 소팅 구분을 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자, 이런 네임스페이스 앞쪽에 이 원래 파일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앞쪽에 구분하는 것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그 머지 인투 셀렉트 네임스페이스를 해서 그런 게그 적히지 않게끔 해주는 거고, 뭔가 그 앞쪽에 뭔가 구분할 수 있는 녀석이 달리게 하려면은 이두 번째 항목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배경이니까 BG라고 구분을 해볼게요. 아이고. 자, B라고 해서 레퍼런스로 불러와 봤어요. 자, 불러왔더니 place A 파일을 했는데 어때요? 콜론을 구분으로 해서 BG라는 네임스페이스가 붙어 있죠? 그럼 어때요? 이 안에 구성물들도 다 BG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가 붙어요. 왜냐면 이 안에 구성물들이 이름 중에 어때요? 다른 어셋에 같은 머티리얼 이름, 같은 이 오브젝트 이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구분을 시켜줘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네임스페이스 관리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배경을 불러왔죠. 자, 구분하기 위해서 얘를 하이드 하고요. 자, 레퍼런스로 불러오시는데 자, 머지를 해볼게요.
어지하고 똑같은 플레이스 A를 레퍼런스를 불러왔어요. 자, 얘는 어때요? 앞에 네임스페이스가 달리지 않고 아무것도 달리지 않은 상태 오리지널 파일 그대로 들어오죠. 그래서 네임스페이스 없이 깔끔하게 사용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머지에서 불러오시면 되고, 아니면 그 캐릭터 BG 이런 식으로 뭔가 구분점을 두고 싶다 하시면은 네임스페이스를 활용해서 불러오시면 돼요. 이렇게 자 하나 가려놓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배경 셋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각 어셋이 어때요? 그룹 하나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막 파일이 여러 개 있으면 어때요? 불러온 어셋별로 섞여서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어셋 파일 자체가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하고요. 자, 이 배경은 뭐 위치 관계 이대로 쓰고 싶으면 이대로 놔두는 거예요. 배경 이렇게 불러왔고, 그다음 캐릭터 불러올게요. Create Reference에서 자, Asset CR라서 CR A번. 자, 이건 캐릭터니까 CR이라고 해서 불러와 볼게요. 자, 센터에 있으니까 센터에 포지션이 되어 있죠. CR 캐릭터 A번이 자, 올 컨트롤 선택해서 끄집어낼게요. 그래서 캐릭터 바뀌는 동선 무빙이 있으니 어때요? 전체 컨트롤을 이용해서 이그 공간 안에 포지셔닝을 해야 되겠죠. 얘를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얘 위에서 내려서 플레이가 돼야 돼서 이쪽에다가 포지셔닝을 하나 해놨어요. 캐릭터를 에 캐릭터 B번 레퍼런스 크리에이트 레퍼런스에서 캐릭터 B번 자 CR로 해서 레퍼런스에 불러왔어요. CR, CR 1번 넘버링이 달리죠. C란에서 들어온 거에 네임스페이스에 따라서 해서 이런 식으로 네임스페이스를 가지고 어때요? 그 배경하고 뭐 캐릭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스크립트 운영할 때도 굉장히 유리해요. 네임스페이스가 있으면은. 해서 자, 두 번째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배경과 캐릭터 파일을 이런 식으로 불러와서 파일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이 상태로 저장을 한번 할게요. 각각 레퍼런스가 지금 스튜던트 버전이기 때문에 레퍼런스들 스튜던트 이즈로 저장을 하겠냐 해서 레퍼런스 구성한 것만큼 적게 뜰 거예요. 그냥 오케이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씬 파일을 그 스테이징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지셔닝을 한 거죠. 불러와서 액팅 하기 전에. 자, 그럼 왜 레퍼런스를 하는지 이제 그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캐릭터가 지금 캐릭터 A번이 그 파란색이잖아요. 그죠? 요거를. 자, 캐릭터 A번에 들어가서. 이거 아까 저장했으니까. A번에 들어가서 얘를 머티리얼 어사인으로 바꿔볼게요. 머리 부분이 초록색이 되게 위에 쉐입도 비틀어지게 바꿨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A란 캐릭터를 레퍼런스 끌어다 씬 구성을 했는데 지금 캐릭터가 변형이 됐죠. 이 상태에서 아까 씬 파일을 다시 열어볼게요. 자, 우리 씬 2의 컷 3번 오픈해서 캐릭터 A는 저대로 저장을 하고요. 불러왔어요. 그때 어때요? 캐릭터 A변이 변형한 대로 반영이 되죠? 그럼 어때요? 이 캐릭터 A를 쓴 100개면 100개, 1000개의 파일이 어때요? 저 캐릭터의 반영, 그 변화 사항이 전부 다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해서 굉장히 많은 씬 파일, 굉장히 대규모 작업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런 그 하물며 심파리 10개만 해도 어때요? 10개 들어가 있는 캐릭터를 다 수정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돼 있는 레퍼런스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자, 대신 수정하면 안될 거. 심파리에서는 어때요? 액팅을 잡게 되죠, 얘를. 그러니까 키를 잡게 된단 말이에요. 프레임 뭐 20프레임에 얘가 쭉 이리 날라와서 이런 액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씬 파일 안에서는 어때요? 이 전체 컨트롤에 대한 키값, 그냥 아니 각각 컨트롤에 대한 키값이 적용이 되어 있겠죠? 그럼 그런 부분이 수정이 되면 어때요? 레퍼런스 시스템이 운영이 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셋을 수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는 뭐냐면 씬에서 운영되지 않는 부위. 그래서 우리가 어셋 구성할 때 어때요? 컨트롤 부분, 세팅 부분, 지오메트리 부분을 구분을 나눠서 한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컨트롤 부분 데이터만 수정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을 수정을 해도 어때요? 연동되지 않는 부분들은 씬에서 영향력이 없이 리플레이스, 교체가 언제든지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레퍼런스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불러오는 거고요. 이게 이제 1차 씬 파일 생성 과정이고요. 스테이징, 포지셔닝 하는 과정이고. 그럼 이제 레이아웃을 해야 되는데, 레이아웃은 뭐냐면, 그럼 이 씬에서 잡을 카메라 프레임 안에 어때요? 오브젝트와 캐릭터 이런 것들 어때요? 그 알맞은 위치에 배치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동선을 확인을 하는 거고. 그래서 카메라 운영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있는 퍼스펙티브 탑 프론트 사이드는 뭐예요? 작업할 때 작업 확인용이고요. 이제 이 샷을 구성할 샷용 카메라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크리에이트에 보시면 자, 카메라를 생성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자, 맨 위에 있는 원노드 카메라를 생성을 했어요. 아니, 자, 딱 봐도 카메라 모양처럼 생긴 녀석이 있죠? 보시면 요거 보면 어때요? 카메라 바라보는 방향이 어딘지 충분히 알 거예요. 그래서 요 카메라를 우리가 자, 2번 샷에 자, 3번 컷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파일 이름 아까 그렇게 시작을 했죠, 저장을. 2번 샷에 3번 그용 카메라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이 카메라 랭글 프레임을 잡아야 되는데 그럼 어때요? 이 뷰포트가 카메라 뷰는 아니죠. 지금 뷰가 뭐예요? 퍼스펙티브 뷰란 말이에요. 이 카메라로 바라본 앵글을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 뷰포트 메뉴의 패널에 보시면 퍼스펙티브에 생성된 카메라, 그죠? S02, C03번 카메라가 있네요, 여기에. 이걸 딱 눌러주면 어때요? 카메라가 바뀌죠, 이렇게. 그럼 지금 이 뷰포트 창으로 보고 있는 건 뭐? 요 카메라 S02, C03번 카메라로 보고 있다는 뜻이 돼요, 이뷰 패널을. 그래서 카메라 위치 이동을 해서 어때요? 그 원하는 위치 카메라 앵글을 잡아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 레이아웃을 할때 중요한 거 절대 여러분 이제 알으셔야 될게 최종 아웃풋 기준이 이 뷰포트 패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슬레이트 모양의 이 설정 그 톱니바퀴 있는 요 아이콘 눌러볼게요. 요게 렌더 세팅이에요. 아웃풋에 관한 세팅을 하는 윈도우 창인데 쭉 내려보시면 이미지 사이즈가 있죠? 자, 우리 오프라인에서는 카메라를 맨밀히 무슨 필름 이런 걸 정해서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죠? 디지털에서는 카메라를 생성하시고 이 카메라의 최종 아웃풋 사이즈를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종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풀 HD 사이즈로 해볼게요. HD 1080. 그러면 1920, 1080. 그 FHD죠.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현재 그 여러분 방송용 포맷의 HD 사이즈예요. 1920, 1080으로 세팅을 바꿨어요.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자, 이쪽 보시면 레졸루션 게이트 창을 여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리드, 요 필름 게이트 옆에 레졸루션 게이트. 자, 요 아이콘 딱 열어주시면 어때요? 카메라 S02-03번에 1920, 1080 사이즈로 아웃프레임을 잡아주는 리전이 설정이 되죠. 자, 그럼 어때요? 이 뷰포트가 카메라 아웃풋이 아니라 어때요? 여기 이 레졸루션 게이트를 열어서 생기는 요게 카메라 아웃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 단계에서는 스테이징 할 때는 그냥 배치를 하면 되고요. 실제 카메라 아웃풋, 카메라의 프레임을 담을 때는 이 레졸루션 게이트를 꼭 여시고 하셔야 돼요.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꼭 열어주시고 그러면 요 프레임 안에 이제 앵글이 잡힐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레이아웃을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시작 프레임에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캐릭터가 같이 걸리게 투샷으로 잡아주고요.
캐릭터도 애니메이션을 할수 있어요. 자, 카메라 S02C03번 트랜스폼 노드가 있죠. 이렇게 해서 S를 눌러주고요. 그럼 카메라 키가 잡혀요. 쭉 와서서 뭐한 30프레임 정도에 이렇게 쭉 돌아서 이렇게 투샷을 잡아줍니다라고 S 눌러주면 어때요? 캐릭터도 무빙을 하고 카메라도 이렇게 로테이션에서 잡히죠. 그래서 이 시퀀스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45프레임 짜리다. 전체 길이가. 레인지를 45프레임을 해주고 그 구간 안에서 자, 카메라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해서 타임 슬라이드 뭐 40프레임까지 조금 이동을 시켜주고요. 중간 키프레임이 필요한 것 같다. 뭐 20프레임 정도에 까지 와라. S키 하나 더 주면 어때요? 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최종 카메라 아웃풋 프레임이 된 거죠. 너무 빠르네요. 90으로 늘리고 좀 늘려봤어요.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너무 돌리긴 했는데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레이아웃 단계에서는 캐릭터를 동작까지 디테일하게 잡진 않고요. 이렇게 동선 정도, 스타터와 엔드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그 사이에 카메라의 배치, 그다음에 카메라의 무빙 정도를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 확인을 했고요. 자. 확인했는데 이제 이걸 프리뷰로 아웃풋을 해야 되겠죠. 영상화 이 프리뷰를 그러니까 최종 렌더 걸어서 아웃풋하는 게 아니라 이 프리뷰 자체를 아웃풋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프리뷰 아웃풋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커브 컨트롤은 최종 아웃풋에 영향이 없죠. 그래서 쇼에서 커브는 하이드 할게요. 그러면 이 씬에 필요한 메시들만 남겠죠. 메시블들만 남겨놓고 자 타임 슬라이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시면 플레이 블러스터가 있어요 그죠? 윈도우에 보시면 여기 플레이 블러스터가 있죠? 여기서 하셔도 되고 타임 슬라이드 하셔도 되고 자 세팅 창을 열었어요. 세팅 창을 열어서 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우리가 이 프레임 프리뷰를 뽑아서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맷을 이미지로 바꿔주시고 인코딩을 제일 많이 쓰는 뭐 PNG 파일 그럼 PNG 파일 낱장 하나하나로 프리뷰를 캡처 받아서 아웃풋을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뭐 렌더 세팅을 했으니까 렌더 세팅으로 요1920 1080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살짝 줄일게요. 지금은 1280으로 그다음 프레임 패딩 시퀀스이기 때문에 그 넘버링 중간에 네 자릿수로, 그다음에 사이즈는 풀 사이즈로 스케일로 1 해서 이 세팅으로 하시고 플레이 브러쉬를 걸어줘 볼게요. 쭉 플레이 하면서 캡처를 받죠, 지금. 자, 캡처 받은 게 이런 F체크라는 시퀀스 플레이어, 마에서 장착된 시퀀스 플레이어에서 F체크에서 플레이가 돼요, 이렇게. 아, 여러분 화면에서 이제 보이네요. F체크에서 쭉 한번 하시면 속도가 느린데 한번 로딩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로딩을 하고 나면 정상 속도가 나죠. FPS가 어때요? 거의 24에 맞게끔 그럼 이런 속도로 이런 프리뷰로 진행된다는 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자, 이 시퀀스를 세이브를 할수 있어요. 세이브 애니메이션 하셔서 자, 지금 제가 그 프로젝트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미지에 여기에 자 S 아까 우리 02에 C03 테이크 1번 01번 예자 S02에 C03 V 01이라는 이름으로 이미지를 저장을 해주세요. 또 하면 뚝뚝뚝뚝뚝뚝뚝 이미지를 한 장씩 캡처를 저장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자, 저장이 다 됐어요. 됐는지 볼게요. 네, 이미지 시퀀스로 저장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각각 그 샷별로 이렇게 뽑아준 이미지를 가지고 편집을 하면 되겠죠. 좀 길면 잘라내고 부족하면 프리뷰를 마이 파일을 수정, 씬 파일을 수정해서 프리뷰를 좀 다시 더 뽑아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프리뷰 아웃풋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이제 본 프로덕션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미깅을 해서 어셋을 준비를 했다고 하면 준비된 어셋을 가지고 실제로 샷 구성을 해 나가는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셋들을 불러와서 이 씬에 필요한 어셋들을 불러와고 스테이징 한 다음에 알맞은 카메라를 포지셔닝하고 캐릭터의 동선을 잡아서 카메라 무빙을 주고 이렇게 레이아웃하는 첫 번째 애니메이션 프로덕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